체 절유를 위한 네 가지 자연 요법. 체 절유를 위한 네 가지 자연 요법. 체 절유가 있는가? 체 절유는 종종 다른 질병의 증상이기도 하므로 적절한 진단을 받고 이를 집에서 해소하기 위한 자연 요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 함께 알아보자. 체액절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이것은 보통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지만 몸에 체액이 과다하게 쌓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질병인가? 체액절유는 타고난 문제로 여겨지긴 하지만 보통은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증상일 뿐이다. 이 때문에 체액절유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며 소화객, 심장, 신장 등의 기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체액절유 이름이 의미하듯 이것은 체액이 몸의 다양한 조직에 쌓이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체액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것에서 나온다. 하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이것이 제대로 제거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체액 절유의 원인. 먼저 체액 절유는 몸 전반의 물질들의 통로를 통제하는 기관의 조절 불균형으로 인해 유발된다. 이것은 몸이 배출기관을 통해 과도한 체액을 제거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임신 심장 질환, 간 질환, 폐경기 위장 질환, 비만 정적인 생활 체액 절유를 발견하는 방법. 앞서 말했듯 체액 절유는 그 자체로 질병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질병의 증상의 일부이다. 하지만 체액 절유 자체도 증상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말로 체액 절유가 있는지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신호들이 있는지 고려해보자. 권태 및 피로 무거움, 특히 다리, 사지의 점진적인 부종복부 염증, 복통, 다른 신체 부위의 염증, 드물지만 가능, 자연치료법. 체액 절유를 위한 많은 대한 요법들이 있지만 천연 약재를 바탕으로 한 요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때문에 화학물질로 가득한 치료제들의 기대는 것보다 몸에 적합한 치료법들을 시도하는 것이 더 좋다. 그중 일부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물을 더 많이 마실 것. 수분 섭취는 몸을 위해 아주 중요하며 체액 절유가 있을 때도 그렇다. 비록 이것이 뭔가 모순적인 것 같지만 체액 절유가 있을 때는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체액이 몸 안에 더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물을 더 많이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더 많은 물을 자동적으로 저장하게 될 것이다. 몸 안에 남아있는 물을 계속 갈아주는 것을 권한다. 녹차를 마실 것. 이뇨 성분이 있는 식품과 음료는 체액 절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상적인 것으로 녹차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이다. 녹차는 이뇨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정화 작용도 한다. 이 때문에 녹차가 소변을 통한 독소의 제거를 촉진하는 것이다. 녹차는 매일 혹은 일주일에 최소 3번 마실 수 있다. 녹차를 집에서 만든 후
하루 동안 최소 3컵을 마시는 것이 좋다. 파인애플을 먹을 것. 파인애플은 맛있고 즙이 많은 과일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해안 지역에서 사랑을 받는 과일이다. 하지만 파인애플은 맛 때문에만 먹는 것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파인애플이 몸에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먹는다. 파인애플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액 저류를 해소하는 이뇨식품이다. 이에 더해 파인애플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셀룰라이트를 제거한다. 파슬리차를 마실 것. 파슬리차는 녹차처럼 몸 안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뛰어난 이뇨작용을 한다. 재료물 한 컵, 250ml 파슬리 1스푼, 10g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 다음 파슬리 1스푼 더한다. 이것을 10분간 우린다. 파슬리차를 하루에 최소 2컵 마시는 것을 권한다. 차로 마시고 싶지 않다면 파슬리 주스를 만들어서 마셔도 동일한 효능을 얻을 수 있다. 추천하는 글, 파슬리와 레몬 수분 저류 치료법. 기타 대한 요법. 밥 썸을 한 방법들에 더해 체액 저류를 치료하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쉬운 대안들이 있다. 장기간 수영 다리 올리기.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는 것을 피하기.